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운전 중에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아이고, 오! 이번 사고로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경미한 부상? 뭐 어깨랑 이런 데 결린 정도라서 한 2주 정도 진단받고 금방 퇴원해요. 많이 안 다치셨다니 정말 천운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은 조금 더 가면 오른쪽으로, 고가도로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죠. 쭉 가서 저 앞에, 저 고가도로인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여기서부터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제보자는 덤프트럭이 깜빡이 키는 거못 보셨나요? 운전 중에서는 전혀 이제 그 보지 못했었고요. 에이펠러에 가려서 못 봤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깜빡이 키는데요. 이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은 승용차의 블랙박스는 이 앞에 있고요. 운전자는 뒤에 있습니다. 이 간격이 한 60cm 정도 되죠. 뒤에 있고 또 특히 이쪽에는 에이펠러. 암 유리창과 운전석 문을 연결해주는 A필러가 딱 가리고 있어서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저 차가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빵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요. 덤프트럭 운전자가 제보자 차가 옆에 지나가는 걸왜못 봤을까요? 네, 그런 얘기는 없고 일단 그냥 못 봤다라는 얘기까지만. 덤프트럭 운전자가 제보자 차를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보자가 먼저 2차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을 보시죠. 제보자가 기다리다가 차 지나가고요. 이제 들어가죠? 이때 들어갈 때 덤프트럭은 저 뒤에서 오면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를 봤어요. 그리고 우회전 마친 다음에 얼마를 가냐 하면은 전봇대 두 개를 넘어섭니다. 시골의 전봇대 하나는 약 50m입니다. 똑바로 직진으로 옆에 트럭과 같이 가죠? 같이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이때 깜빡이가 켜졌지만은 제보자 눈에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쭉 갑니다. 이때는 늦었죠, 이때는. 트럭 운전자가 못 봤다? 안본 거죠. 못본게 아니라. 덤프트럭 운전석이 무척 높습니다. 한 2m 40 정도 되죠. 그 위에서 보면은 바로 앞에는 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지만, 그러나, 방향 전환을 하려면, 깜빡이를 켜고, 우측 깜빡이 켜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측으로 핸들을 틀기 전에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특히, 덤프트럭, 대형 버스, 이런 차들은 거울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 거울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더라면, 옆에 제보자 차가 가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 거죠. 나는 저 앞에서 고가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난 여기서 꺾어야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오른쪽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덤프트럭이 옆에 있는 제보자 차를 못 봤으니까 100% 잘못이다. 모든 걸다 손해배상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네가 100%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어느 게 100%입니까? 제보자로서는 덤프트럭의 깜빡이가 보이지도 않았고요. 설령 보였다고 한들 깜빡이 켰다가 바로 들어올 것을 대비할 수 있나요? 옆에 차가 깜빡이 키면 그 차한테 빵빵빵빵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깜빡이 키고 오른쪽을 확인하고 안전할 때 들어왔어야 되죠. 따라서 덤프트럭이 제보자 차를 때린 거 당연히 백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넘어가고 마주오는 차랑 부딪힐 뻔하고 휴한 다음에 멈췄어야 되는데 왜 멈추지 못하고 가로등을 들이받았느냐? 그게 잘못이다. 그렇게 꼬투리 잡아볼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까? 우들우들 떨리죠. 와! 왜 멈추지 못하고 가로등을 들이받았느냐?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제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100대 0입니다.
대형차는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잘 안 보입니다. 똑바로 갈 때는 저 멀리가 보여요. 하지만 방향을 전환할 때, 진로 변경할 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큰 차는 사각지대가 더 넓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진로 변경하기 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